일체 마음법이 텅 빈 허공과 둘이 아니다 하는 걸 보고, 자, 일체 마음법이 사실은 허공, 참나, 보리심의 작용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체 마음법이 시방 삼세의 모든 중생이 내 참나의 작용인데 여러분이 방관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진리의 담당자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도고 군자입니다. 사변제, 사물의 궁극실상이 여러분을 통해서만 이 우주에 드러나요. 책임감이 엄청납니다. 보살, 일지보살만 되면.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니면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이 생겨버려요. 일주 때는 놀러 다니다가 일지 되면 갑자기 어깨에 짐이 이 정도 올라갑니다. 놀러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일주까지만 하세요. 일지까지만. 일지는 영가시가 4가지 침투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유가 사라져요. 일주까지는 어우 뭐 부처님 말도 들렸다 안 들렸다 하니까 살만합니다. 근데 일지가 되면 아 이게 들려요. 미치겠는 게.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알아요. 왜 실수가 이게 왜 실수인지도 알고 다 알아요. 이 짓을 계속 하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를 때는 실수가 아닌가 하고 또 해봐요. 다 이러지 않을까 하고 또 해보고. 이게 또 참나의 주인공의 명령 아닐까 해보고 이제 아둔할 때는 주인공 핑계대고도 해보고 막 해봐요. 근데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점점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게 성화가 되는 이유예요. 성령이랑 함께 살다가 나중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의 불이 안 끊어지다 보면 그 상태에서 뭐 하라고 그랬죠?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처음에는 자기가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는 노력, 혼자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안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좋은가 보다, 이게 유리한가 보다 해서 움직이다가 빨리 성화하고 싶은 마음에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참 성령이랑 친해져 버리고 하면 이제 자다가도 카톡 오고 성령이 자꾸 카톡을 보내요. 이제 괜히 친해졌다. 이거 이제 지울 수도 없잖아요. 끊으면 들킬 것 같고.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게 여러분 점점 이게 처음에는 내가 친한다고 막 이렇게 성령님 막 이렇게 막 보내고 하다가 나중에 당하는 거예요. 이제 뭐 시도 때도 없이 와요. 자고 있는데 찜찜하지 않냐 뭐 이런 뭐지 그래서 아 그러면 또 그 애들 좀 봐줘야겠구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내 삶이 이렇게 개인 사생활이 자꾸 이렇게 공생활로 바뀝니다. 일지부터는 우주적인 존재예요. 공생애를 사는 분이에요. 일지부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일지는 취업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라. 사장님한테 계속 카톡이 옵니다. 무섭죠? 안 주무셔요, 사장님이. 24시간 깨어 계신 분이라. 안타깝게도 주무실 때가 좀 있어야 좋은데 안 주무시고 계속 보내는 사장님 밑에서, 회장님 밑에서 이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제 저 부처님, 예수님 같은 아미타불 예수님 같은 분이라면 이제 비로자나불 하나님은 사실은 회장님급이죠. 문제는 회장님이 여러분 방 안에 CCTV를 다 달아놓고 보고 있다는 거. 계속 카톡을 보낸다는 거. 그래서 일주 정도가 딱 좋아요. 자유자재 막 허허 백년도 못 사는 것들이 막 이렇게 호통 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근데 일지 되면 다 날아가요. 자기가 죽겠어요. 어허, 100년도 못 샀는데 삼세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죽겠는 거죠. 이런 경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참나랑 둘이 아닌 줄 아는 거를 법계가 본래 허공인 줄 아니, 법계 안에서 어떻게 내가 진리를 안 펴고 다닐 수가 있어요. 지금 진리는 나밖에 모르는데 내 입장에서는 지금. 나는 확실히 알잖아요, 진리를. 그럼 자기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말 안 하면은 내가 진리를 막는 책임이 나한테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다른 보살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실감나게 느껴진다. 이건 지금 내가 안 하면 누가 못한다 이런 느낌이 와요. 진짜로 그럴 수도 있고 진짜로 보살이 일지보살이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자기밖에 없는 거고 다른 일지보살이 있어도 책임감은요 막중합니다. 이거 내가 안 하면 우주적 일에 하자가 나요.